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리뷰할 악기는 상당히 반가운 악기인데요. 그 데임 이태훈 시그네처입니다. 네, 거의 뭐 초창기 모델이라서 사용감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하드웨어 뭐 이거 플레이트 부분에 이렇게 변색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때 당시 출시됐을 때 국산 제품 중에서 상당히 그 고가 라인에 속했었고, 이제 그 사운드도 굉장히 좋았던 악기로 기억이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매장에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예전에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기 전에 몇 번 중고로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제품이고, 일단 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쉬바디 그리고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고요. 그 다음에 넥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 보시면 이제 배터리 두 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로버 헤드머신,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악기 상태도 보시면 이런, 오래 쓰다 보면 이런 변색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살짝 변색이 된 부분이 반광이 돼서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데, 도깨비불도 아니고 그냥 색이 변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 오늘 날이 좀 안 나오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월에 뭐 덴트 뭐 이런 거 다 존재합니다. 대신 뭐 어디 크게 떨구거나 찍어서 큰 데미지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쓰면서 생긴 데미지고, 픽가드는 톨토이즈로 바뀌었어요. 보시면 원래 있던 픽가드 자리가 6이란 거 알 수 있죠. 색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톨토이즈 픽가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출시됐던 제품들을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 이 블럭 인레이들이 좀 이렇게 막 빠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3플랫, 7플랫 인레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잡았을 때 뭐 구멍이 있어도 뚝 들어가는 그런 건 없고 제가 해결을 했어요. 이거 재질은 뭐냐? 제 또 재활용에 또 나름 순돌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쉘러 스트랩락 플라스틱 케이스 있죠? 그걸로 제가 만들어서 끼운 거예요. 잘했죠? 박수. 자, 나왔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오, 놀라라. 이런. 그래서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줄은 지금 다다리오로 예, 교체가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볼륨, 톤, 픽업 블렌드, 그 다음에 3밴드 EQ고요. 얘는 액티브 패시브예요. 그래서 올리면 3밴드 EQ. 잘 먹습니다. 액티브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패시브 모드로 바꾸면 소리 되게 좋아요. 크게 마모된 게 없어서 어디 눌렀을 때 버징이 심하게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사용감은 반드시 존재하는 연식이고 그렇긴 하지만 가격 가성비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스토어팝이랑 홈페이지에 제가 가격 올려놨는데, 어정쩡하다는 표현, 아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주시고 사실 거면 초보분들에게도 강추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보분들은 악기를 막 들고도 오랫동안 하지 않잖아요. 앉아서 연주를 하시니까. 그래서 얘가 무게는 살짝 있는데, 대신 이제 앉아서 연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트랩을 넓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무겁더라도 추천해드려요. 예, 일단 가성비가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모드로 놨을 때도 프리앰프도 상당히 빵빵합니다. 빵빵해. 진짜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메탈 하시는 분들이 쓰셔도 되고 뭐라 다 괜찮아요. 그래서 가성비 훌륭한 저희 가게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성비 최고의 중고 제품 데임 이태원 시그네처, 그 이태원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데임 이태원 선생님 시그네처 이렇게 써 있죠. 베이스 오브 소울, 영혼의 베이스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시죠. 네, 악기 좋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의 악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